이윤주 앵커 혹시 음악 크게 듣는 편이세요? 네, 노래 듣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네. 헤드폰 볼륨을 좀 크게 켜놓고 듣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소음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마치 가는 귀를 먹은 것처럼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질환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사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는 10대 청소년 환자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연결해서 소음성 난청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장지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장지원입니다. 네, 이 소음성 난청 주로 시끄러운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또 노동자들의 직업병으로 알려져 왔는데, 아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음성 난청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 무엇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산업장의 기계 소리에 노출된 경우만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지만 네. 현대 사회에서는 시끄러운 소음이 생활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소음성 난청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이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멍멍하거나 덜 들린다고 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듣거나 장시간 들어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일정 크기 이하로 들으면 괜찮지만 길거리나 전철 등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소리를 키우게 되므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귀에서 멍멍한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청소년기의 소음성 난청을 겪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이 학습 능력에도 지장을 줄것 같습니다. 이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우려되는 점은 뭔가요? 네, 처음 소음에 폭로되면 일시적으로 잘안 들리다가 회복이 되지만 자꾸 예. 반복해서 노출되면 결국 청력기관하고 청력세포에 손상을 가져와서 영구적으로 청력장애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난청이 발생하면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전화하거나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되묻는 횟수가 증가하고요. 공공장소에서 깨끗하게 들리지 않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대인관계에서 위축이 되게 되고요. 우울증이나 대인관계 기피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젊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런 예.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참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소음성 난청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고음만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요. 예. 또한 일단 특정 주파수까지 난청이 진행되면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요. 예방과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청이 갑자기 생긴 난청이나 이명 멍멍함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청력을 본래 상태로 바로 돌려줘야 되고요. 예.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보청기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 보청기로 청각 재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진행될 경우는 수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비단 10대 청소년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흔히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거나 또 텔레비전의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키우면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네. 이 소음성 난청을 스스로 진단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TV 볼륨을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크게 듣거나 아니면 예.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자꾸 되묻거나 전화할 때 되묻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이 들리는데 정확히 깨끗하게 안 들리거나 예. 아니면 대화하면서 내 목소리 자꾸 커진다고 지적을 받거나 할 때는 혹시 난청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예. 정도로 반성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청력이 한번 손실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이 소음성 난청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소음에 노출돼서 소음성 난청이 생기는 경우 그 시간하고 소음의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키면 예방은 가능한데요. 예. 음악의 경우는 청취 시간과 방법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주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볼륨을 크게 높이는 건 좋지 않고 청취 시간은 보통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로 줄이시고요. 음악 예. 감상 이후에는 한 최소 10분 이상은 귀를 쉬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시끄러운 곳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귀마개 등을 해서 소음을 감소시키고 가급적 소음 노출하고 나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소음을 피해야 할것 같고요. 예. 또 만약에 증상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주기적인 청력 검사를 해서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장지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TV 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소음성 난청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평소에 듣는 것보다 볼륨을 한 반으로 줄이고 청취 시간을 3, 40분 듣고 10분 쉬는 그 태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